그 먹는 거 관련해서 이제 네. 커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커피하고 암은 어떤 관계예요? 커피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음식들도 좀 있긴 하지만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이제 큰 대규모 실험이 있는 거는 커피가 이제 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만큼 커피는 현대인들한테서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이게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음료 중에 이제 하나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들이 많았는데 원두 커피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 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인스턴트 커피는 별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두 커피 중에서도 많이 이제 로스팅이 좀 세게 된 거는 좀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미디움 로스팅이 된건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원두 중에서도 곰팡이가 있는, 이렇게 많이 피게 되는 그런 좀싼 원두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런 약간 좀 고급진 이런 원두를 드시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커피가 좋으니까 꼭한 잔을 마셔야 되고, 나쁘니까 인스턴트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몸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를 이제 잘 고민을 일단 해보시고요. 몸 상태가 괜찮다 하면, 아, 그래도 내가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는 분위기 상도 그렇고, 내가 또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향도 또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마셔도 괜찮겠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원두 커피가 뭐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그런 원인은, 그건 없거든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좀 괜찮다 하니까,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좀더 괜찮은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커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커피가 너무 이제 안 좋다. 뭐 약간 그 로스팅 과정에서 타는 게 생겨,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니까,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그럼 뭐 유럽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원 에스프레소 마시잖아요. 그대로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암 환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냐. 혹시 그 커피 소비량과 암 발생률의 그 삼각관계 같은 게 있나요? 예, 이제 그거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런 이게 단일 품목의 음식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네,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뭐 커피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론 이제 음식, 우리가 먹는 식사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커피는 이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영향은 좀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만성 탈수를 겪고 있을 때이 커피가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커피가 특히나 한국인들한테는 좀더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일단 덩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육량 자체가 이 동양 사람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더 미치는다고 이제 이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논문이 있진 있지 않다라는 않다. 말씀이시죠? 그 암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뭐 수면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딱 꼽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다시.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건데요. 그중에 이제 잘 먹고 잘 싸고는 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잘 자고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할 정도, 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수면인데요. 수면을 충분히 해야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고, 세포를 다시 손상된 걸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면은 종합예술이에요. 내 몸에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잠을 잘못 자게 됩니다. 신경 쓰는 게 있어서도 그렇고,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도 그렇고,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현대인들은 벌써 수면을 잘 못할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블루라이트를 꺼라, 뭐 조명을 일찍 하고, 뭐 전자기기는 방 안에 가져가지 말고, 뭐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누워서 자는 그 자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하냐? 바로 1.5 거북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뒤척이다가 깨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네. 피곤해서 누웠는데 누운 자세가 더 힘드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못 이해하고 있으신데요. 네.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이제 수면제를 먹지만 수면제는 수면을 유도해 주는 것이지 유지시켜 주지 않고요. 첫 번째 수면 리듬을 교정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먹고 잤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좋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결국은 1.5 거북목을 교정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흉추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율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종합예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면이라는 것이 안 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암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멜라토닌이 어쩌고 저쩌고 잠을 안 자면 뭐 이런 관계들도 많이 이제 연구들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 몸에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잔존해 있고 네. 내가 자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코르티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될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1.5 거북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 전문의로서 권장 수면 시간이 있으세요? 네. 수면 시간은 네. 보통 6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시간보다도 자는 그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언제 잠을 자야 되느냐? 결국은 잠을 잔다는 것의 가장 큰 목표가 내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회복은 누가 시키냐? 성장 호르몬이 시켜요. 근데 성장 호르몬? 나는 다 컸는데? 네. 뭐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어릴 때는 키 큰 데 쓰여지고요. 성인 때는 회복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내 몸에서 일정하게 잘 분비가 되도록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잠자고 1시간 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성인들 보면 뭐 TV 보고 아니면 내가 일할 것 좀 하고 뭐 이러면서 1시쯤에 잤다. 네, 네. 그러면 1시간 후부터 나오거든요. 네. 근데 10시부터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네. 1시부터 잤으면 1시간 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1시에 자는 거를 12시로 조금 당기시라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뒤부터, 1시부터 2시까지는 최소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한다면 11시쯤에는 자면 1시간 뒤부터 2시간 정도는 내가 성장 호르몬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시간을 포함해서 뭐 6-7시간 이렇게 푹 주무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도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쪽잠을 자고 중간에 네. 깼잖아요. 보통 네. 이제 중간에 깨요. 이런 분들은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많이 깨게 되시거든요. 네. 그때 깨셔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몸이 회복할 만큼은 회복이 됐다. 근데 문제는 1시에 잤는데 2시에 깨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수면제가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좀 일찍 드시고 수면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6시간은 최소치인 거죠? 네, 뭐 5시간도 괜찮고 6시간도 네. 괜찮은데요. 6시간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오히려 뭐 10시간씩 뭐 잔다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인이시면 네. 10시간은 잘 수 있겠지만 10시간씩 자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10시간을 자야지 진짜 개운해진다 그러면 네. 그분은 뭔가가 좀 잘못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3분의 1이 이라고 했는데 네. 10시간을 자면은 3분의 1이 훨씬 더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단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암 환자에게 저탄고지 식단이 중요하다. 네. 이건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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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것이 저탄입니다. 저탄을 먼저 하셔야지 되는데 저탄 중에서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뭐 보통 300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쌀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쌀밥은 어느 정도 좀 드셔라. 좀 뭐 밥까지 안 드시면 어떡하냐? 네.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요.
쌀 설탕과 밀가루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쌀밥은 왜 이제 좀 더 드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쌀밥까지 안 드시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부족하게 이제 되는데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를 회복하려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일정 농도 자체는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근육을 계속 녹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정 양은 조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럼 뭐 한 공기를 뭐 고봉을 이만큼 해가지고 드셔라 뭐 두 공기씩 드셔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적당량을 이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럼 적당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 공기에 한 반 정도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반 공기가 되는데요. 네. 한 공기에 반이에요. 내가 이제 먹는 양의 반 정도를 네. 이제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대신에 이런 식사를 하실 때는 식이섬유가 충분하도록 같이 드시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이 현미랑 같이 드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미밥, 네. 뭐 잡곡밥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현미밥, 잡곡밥이 이게 소화를 더 못 시키게 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식이섬유를 쓰시든지 아니면 쌀밥 정도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드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일단 좀 줄이시면은 이 식단에서 지방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고기도 비계를 다 떼내고 먹어버리고 네. 뭐 기름은 뭐 쓰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네. 되면 내가 저탄, 저고, 저지방 네. 이렇게까지 이제 돼버리면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영양적으로 사실 부실한 식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고지라는 그 부분에서 암 환자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삼겹살 정도 좀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삼겹살을 그럼 뭐 암 환자가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이제 고기를 어떻게 드셔야지 되냐면 네. 처음에 이제 대부분 암 진단 받기 전까지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암 환자 딱 되는 순간 고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이제 뭘 먹어요? 힘들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고기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잘 조절을 했다. 설탕, 밀가루를 잘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고기를 처음에는 그냥 양껏 좀 드셔도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평생 양껏 먹을 수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드시다 보면 어느덧 양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루에 2, 3인분 정도면 엄청 양껏 드시는 거예요. 2, 3인분 드시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하루에 1인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1, 2인분 정도로 줄어들어요. 최종 목표는 일주일에 1, 2인분 정도 드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고 그것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정도의 고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고기, 빨간 고기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단백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유해 성분들이 있고 단백질을 처리를 하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기본 조건, 전제 조건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기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기 푹 밟는 바람에 문제들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조심을 하시면 고기 정도는 좀 드셔도 괜찮다. 실제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기를 좀 드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도 뭐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거를 그대로 먹으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지. 그렇죠. 딴 거를 딱 잡아주면은 네. 고기를 먹는 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네, 말씀이죠. 큰 문제 없습니다.